만 갖춰진다면 꿈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병만족에게는 오기섬 탈출 때 얻은 엄선이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? 우리 참치 잡아가려면 그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것도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다 미끼를 놔서 먹으면 더 풀어놔. 여기는 조그만 고기를 잡고 조그만 고기를 참치를 잡고 얘가 풀어놓은 다음에 풀어놓자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와서 막으면서 와요. 이쪽으로 와요. 이쪽으로 돌아가서 난 몰고 와볼까요? 가볼까요? 출동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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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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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나 됐어 오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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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니 저쪽. 움직여. 카메라 앞으로 움직이시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손잡이 들고. 서로 맞대. 여기 나가.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고기 작살로 한 뭐 네다섯 마리 잡아도 그러니까 이게 더 기쁘지. 너무 좋아. 어디 또 있어? 여기 하나 보이죠? 일단 저기 왼쪽에 잡으러 갑시다. 잡으러 가시죠.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.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캐리비언의 깊은 바다입니다. 이곳에는 노인과 바다에 등장한 청새치와 몸길이만도 2m가 넘는 돛새치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 어류들이 살고 있다 하니 이번만큼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.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무비. 참치 잡이로 변신! 변신! 한번 다시 하죠. 변신! 우리 옆에 친구 되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하나 가르쳐주세요. 코리안 슈퍼 히어로! 맞춤형님. 원. 오! 어, 형 질 수 없잖아. Could you follow him?
Follow him? 어. Follow him. One, two, three. One, two, three. 오, 야. 야, 멋있다. 오. 참치잡이로 변신.